오늘은 그레이와 핑크의 세련된 조화로 꾸며진 56도 SK뷰 35평을 소개할게요. 기존 현관장은 필름 리폼으로 깔끔하게 화이트로 바꿔준 현관입니다. 중문은 피치핑크 비대칭 도장 중문으로 사랑스러운 느낌을 더했어요. 타공 유리는 모루 유리로 프라이빗하지만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답니다. 들어선 거실은 그레이톤으로 안정감 있게 꾸며주었는데요. 그레이 폴리싱 타일로 30평 되지만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했어요. 거실 창가는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펜던트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했답니다. 주방은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관리하기 편한 한샘유로 8000 도브 컬러를 시공해 주었어요. 일자가 아닌 기역자로 조리 공간을 넓혀준 싱크대입니다. 벽면은 그레이 타일로 통일성도 높여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뒷편 팬트리장 역시 동일한 유로 8000으로 실용성 있는 수납 공간을 제작해드렸답니다. 메인 침실은 벽을 세워 침실과 드레스룸을 분리해 주었어요. 도어는 슬라이드 형태의 핑크색으로 아치를 연출해 사랑스러운 느낌을 가미했어요. 좁은 드레스룸 공간은 도어 없이 넉넉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욕실 앞으로는 제작 화장대로 주어진 공간에 딱 맞춰 효율적인 가구 제작을 도와주었답니다. 안방 욕실은 그레이로 시크하면서도 도시적인 느낌을 연출했는데요. 욕실 액세서리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선택을 해주고, 샤워 공간은 다른 타일 디자인으로 공간의 구분을 지어주었어요. 거실 욕실은 비앙코 타일과 베이비 핑크 타일의 조화로 산뜻하게 꾸며준 모습입니다. 욕실 끝 라인은 블랙 코너비드로 엣지 있는 마무리를 지어주었답니다. 그레이와 핑크를 적절하게 믹스하여 세련된 인상으로 꾸며준 56도 SK뷰 어떠셨나요? 평소 좋아하던 색감으로 꾸며진 집은 더욱 애착이 갈 듯한데요. 이처럼 애착 가득한 집을 꾸미고 싶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세요.